네, 이번에는 사이언스 투데이 섹션 코너 스포츠 속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스포츠 과학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용승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골프를 흔히들 이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골프 경기는 정신력, 심리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사격이나 양궁도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까지 프로골퍼 자격을 새로 얻는 선수들에게 심리학 강의를 했었는데요. 수업 초반에 선수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당신이 심리적으로 최상 상태에서 하는 플레이를 당신이 원하면 언제나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 최정상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실제로 상당수 선수들이 그렇다고 손을 듭니다. 최정상의 프로골퍼에서는 개개인의 기술 차이에 비해 심리 조정 능력의 차이가 절대 덜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심리, 정신력 부분 영향은 결승전 등 시합이 더 중요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런 심리 조정의 능력이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연습 훈련으로 좀 강화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과거 경험의 누적 결과 등으로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습과 훈련에 의해 강해질 수 있는 정도도 아주 큽니다. 재밌는 일은 앞서 프로골프 신입 선수들에게 큰 선수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심리, 정신력 부분에 과학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실제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렇다는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스포츠에서 심리 부분 준비의 영향은 흔히 더블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준비가 되었을 때는 실제 경기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찾아오지조차 않습니다. 오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체가 어려움의 발생을 아예 사전에 막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한 상황일수록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가 주는 스스로 불안감은 초긴장의 시합 상황이 주는 불안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치고 심리, 정신력 부분에 대한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골프에서 그런 심리 준비나 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심리 쪽 준비와 훈련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실은 먼저는 개개인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시합 불안이건 주의 집중이건 선수마다 가진 특성적 개인차도 크고 심지어 심리 강화 방법들에 대한 선호 정도, 효과까지도 개인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가 먼저 했으면 하는 일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취약점을 보완할 효과 큰 구체적 방법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골프에서의 심리 훈련 방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시, 미시 두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프 경기는 섬세한 플레이가 필요한 경기로 경쟁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충격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긴박한 경쟁이 주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스트럭처, 경쟁관, 철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이나 대화, 특히 많은 생각들을 통해 경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하고 현명한 경쟁관을 갖춰야 합니다. 위대한 골프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흔히들 아주 감동적이죠. 네. 다음은 미시적으로 경기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구체적 심리 조정 방법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특성이 치밀하게 고려되어 개발된 심리 조정 방법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갖추는 것입니다. 흔히 루틴이라는 이름의 이런 종합적 준비 방법의 하나에 대해 근래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 골프 경기 심리적 준비 훈련으로서 그 루틴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을까요? 루틴은 글자 그대로 경기에서 의뢰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 중 루틴이란 선수가 자기 차례가 되어 플레이를 할때 자신이 의뢰하는 행동들, 행동 절차들을 묶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심리 훈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행동 절차, 행동 과정을 미리 확정해서 반드시 그 내용만을 행하도록 평소에 훈련해서 습관화 시켜놓는 것입니다. 루틴의 내용은 반드시 자신이 실제 해낼 수 있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내용, 특히 나를 심리적으로 흔들어 통제가 어렵게 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신에게 유효한 심리 조정 행동, 예를 들어서 심호흡, 뭐 셀프톡, 짧은 이완 등 물론 미리 잘 훈련되어 있어야지요. 등은 루틴 절차에 넣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샷 루틴의 경우 뭐 1. 심호흡 2. 페어웨이 보고 날씨, 위험물 파악 3. 목표물 보고 필요한 샷 결정 등뭐 4, 5, 6, 7, 뭐8등 스윙 생각, 마지막 샷. 중요한 것은 이런 루틴 내용을 평소에 맹훈련하여 완전히 습관화 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습관화가 되어 예를 들어 천둥치고 관중 동요, 초긴장 시합 등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그 루틴 내용만을 틀림없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이 루틴의 완벽한 심리적 준비는 효과가 더블입니다. 즉, 경기 중 통제 못할 그 심리적 문제거리의 발생을 사전에 아예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투수의 피칭 수행 루틴도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아는 메이저리거 박모 선수에게 수년 전에 실제 시합에서 사용할 피칭 수행 루틴을 짜서 훈련 지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루틴 훈련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 심상 훈련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훈련하지만 상상으로 초긴장의 시합 상황을 머릿속에 만들고 여기서도 루틴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현장 훈련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훈련해 볼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짧게 말로만 듣고서는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렇겠네요. 심리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골프의 심리 준비와 또 훈련에도 많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흔히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 골프의 심리 훈련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용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